자, 그럼 보시죠. 오늘은 피클통을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타란툴라가 이게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위에 있거나 아니면 뚜껑 열자마자 밖으로 훅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점이 초보자들이 놀래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뚜껑을 닫아요. 닫아보면 바로 닫아버리면 이 뚜껑에 지금 저 올라와 있는 조그만 발 있죠? 이 발. 발 하나가 껴요. 그래서 부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택배를 받아서 사육장을 옮기거나 사육장 옮길 때나 아니면 사육장에서 사육장 이제 청소할 때가 돼서 옮기거나 이럴 때 얘네가 다리가 끼거나 그리고 밥을 주거나 물을 줄때이 뚜껁을 열었는데 나오니까 놀래서 뚜껑을 콱 닫아 이렇게 닫으면 애들이 발이 껴서 놀래서 발 빼려고 따닥따닥따닥 움직이다가 발이 네, 떨어져 나가요. 보통 빠른 종들은 보시는 것처럼 보이나요? 움직이는 속도 한번 자세히 순식간에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이 정도로 빨라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슝슝 줘봐요. 보이시죠? 순식간에 날아다니게요. 엄청 빠르죠?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피클통에서 사육하시다가 실수로 밥을 주실 때나 그럴 때 다시 하나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다른 종이고요. 보통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는 종들을 보면 엄청 빠르죠? 이래서 이렇게 빠르니까 보통 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게 피클통에 키울 때예요. 피클통. 보통 빠른 종들이 남의성, 버럭성이 있는데 피클통에 키울 때 뚜껑을 열었을 때 뚜껑을 열때그 충격으로 애들이 놀래서 나오는 경우 그리고 배가 고파서 배가 고프면 진동 있는 방향으로 애가 움직여요. 움직여서 나오는 경우예요. 보통 이 밖에 여기 위에 올라오다가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뚜껑을 이렇게 쫙 열었을 때 여기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에 매달려 버리거나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통 하나 보이시죠? 이큰 통에 놔둬서 관리를 하라는 게 떨어져도 여기서 맴돌아요. 아까 여기 통에서 보셨죠? 이 안에서만 우선 맴돌죠? 그다음 맴돌다가 멈추고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요. 그럴 경우는 손으로 막고. 그렇지 않을 때는 보통 네, 뚜껑을 열었다가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놀래서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다리가 껴요. 아니면 몸통이 껴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많이 죽여요. 다리 부절도 일으키고, 네, 그리고 물론 죽이기까지도. 잘못해서 몸이 잘리거나 이래버리면 죽습니다. 얘네가 만능이 아니에요. 다리가 잘리면 그나마 복구가 돼요. 다리가 끼면 애들이 빼려고 막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리고 우선 떨어지지 않은 상태라 그러면 살짝 다시 열어주면요, 다시 발을 빼요. 근데 모르고 놀래니까 순간적으로 꽉 닫아버리면 찡겨서 발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지만 유체는 한두 번 탈피로 정상적으로 복구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택배 왔을 때 특히 사육장 옮기다가 그런 경우를 많이 일으켜요. 계속 다리 부절됐다고 가끔씩 연락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택배 왔을 때 부절이 아니라 옮기다 온 부절된 거죠. 그러니까 영상이 없어요. 부절된 영상이. 저희 랩타일레에서는 타란툴라 영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개봉 처음부터 끝까지. 풀 영상. 끊어지면 안 돼요. 가끔 이게 사육장에 벗어나서 다시 나타나요. 이렇게. 이런 건 바깥치기. 네, 다른 종, 다른 개체랑 바깥치기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절대 보상 안 돼요. 이 택배가 이 영상 화면 안에 계속 노출이 돼야 돼요. 처음부터 개봉할 때부터 이 개체가 나올 때까지. 그거는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는 분은 모르시니까 한번더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영상 촬영해 주시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빠른 종들은 그러면 피크통에 키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겠죠? 여기서 팁. 피클통에서 사육하시는 분들, 보통 저희는 피클통에 키우지 말라 그래요. 피클통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초보자거나, 브리더거나, 샵이거나, 브리더랑 샵은, 네, 개체가 많아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초보자들은 잘 모르니까, 아, 브리더들이 이렇게 키우니까, 이렇게 키워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는 초보자입니다. 초보자들이 그렇게 따라해요.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뚜껑을 열 때, 타란툴라 거미줄이 만약에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반대편, 연결되어 있는 반대편으로 살짝 잡은 상태에서 살짝만 오픈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올렸을 때, 만약에 이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열지 마세요. 그냥 그 상태로 놔두세요. 닫지도 마시고, 살짝 보시면 약간 열려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로 두시고, 만약에 얘가 다시 한 바퀴 돌아서 돌아갔다, 그러면 뚜껑을 살짝 이만큼, 귀뚜라미 먹이를 잡아서 줄 때, 이거, 귀뚜라미가 들어갈 수 있는 만큼만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물론, 물도 이만큼, 이 분무기로 할 때, 분무기가 입구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만 한 다음에, 타란툴라가 없는 쪽으로 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쏴서, 적셔주시고, 멈추면 돼요. 그리고 닫으시면 돼요. 그 대신 이게 처음에 닫지 마시고 타란툴라가 빠르게 여기에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리가 무조건 껴요. 그때는 이렇게 톡톡톡톡 쳐서 반대편으로 움직이거나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 타란툴라가 여기 없구나 싶을 때 닫아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팁입니다. 여러분들이 피클통에. 이따가 다시 피클통에 여러분들이 사육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더 탑시크릿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남의성, 버러우성, 네, 모두 사육할 수 있는 노푸념,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물사육이에요. 물사육사육청에서 이 노푸념 초민이죠? 초민이 유치통인데, 이 유치통 보면 애들이 여기에 저희가 세팅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남의성이건 버러우성이건 여러분들 초보자들이 실수로 빠른 종 키울 때 피클통 뚜껑 열었다 애들 죽이고 잘리고 네, 알리 피우는 그거의 문제점.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른 종들은 키우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와버린 거예요. 잃어버리기도 해요. 밖으로 나와서 그냥 쪼르르르. 이런 통을 준비하지 않은 상태, 이런 통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밥을 주다가 튀어나와서 뭐 책상 밑으로나 어디로 쏙 들어가 버리면 찾기가 매우 힘들어요. 특히 버러우성들은 아예 찾지를 못해요. 남의성들은 그나마 돌아다니니까 눈에 가끔씩 띄고 배의성도 눈에 띄는데, 버러우성들은 어두운 데만 찾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만 있어서 찾기가 힘들고 보통 그렇게 집에서 수분 부족으로 말라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초보자, 여러분이 처음 키운다 그러면 피클통에 절대 사육하지 마세요. 피클통 추천하는 곳에서도 네, 여러분들 사지 마세요. 그분들도 잘 몰라요.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이어서, 이렇게 높은 통에 있으면 보통 자기가 본인이 예, 거미줄을 치고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면 그곳으로 숨어요. 뚜껑에 열었을 때의 충격으로 애들이 다 숨어요. 여기 위에 있긴 한데 애들이 충격이 받으면 바로바로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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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왜냐면 위에서 충격이 왔죠? 그러면 애들이 아래로 숨을 수밖에 없어요. 그 충격의 반대편으로 몸을 피하려고. 유치 때는 거의 전종이 다 똑같아요.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은신 공간에 숨으려고 하고 은신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으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다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다 열었을 때 애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러분들한테 뚜껑을 아예 열어놓고 있죠, 지금? 다 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에 우는 애가, 여기 위에 원래 거미줄 쳐가지고 적응하고 있는 애를 제외하고는요, 위에 없죠? 위에 없습니다. 지금 다 아래, 여기는 이제 탈피껍질이고요. 여기 안에 숨어 있고 다 아래로 들어가요. 아래로. 여기 있던 애들, 위에 있던 애들도 네, 물론 다 아래로 내려가고, 여기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이렇게 있는 애들도 네, 올라오지 않죠? 보통 본인이 적응한 위치, 적응한 곳에 있기 때문에 애들이 올라오지 않고 내려가요. 무조건 타란툴라, 아까 말씀드렸었죠? 네, 남의성이건 버러우성이건 유체 때는 네, 배에서도 마찬가지로 숨으려고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위에서 충격이 왔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피클통은 왜? 열면 바닥에 깔아놓고 공간이 너무 좁아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피클통에 키우다가 탈출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한번 지켜보세요. 보시면 아무것도 위로 올라오거나 하진 않죠? 그러면 얘네들은 뚜껑을 닫고, 아, 초보자들이 키울 때 우선 환기가 잘 되고 습성이 맞는 통에 사육을 하라는 게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세트, 여러분들이 초보자고 처음 키우실 때 모르시니까 버러우성, 남의성 세트가 있고 배의성 세트가 따로 있어요. 그거 구매하셔서 사육을 하시면 안전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어떠한 빠른 종도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빠른 종이건 느린 종이건 밑으로 내려가서 빠르게 내려갈 수는 있죠. 빠르게 내려가서 멈춰요. 위로 올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동이 위에서만 진동이 일어나고, 피크통은 타격하는 순간 전체적인 진동이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는 거라, 여러분들 잘 모르시면 무조건 어떻게 물어보시거나 저희 사이트를 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고 그 생물 습성에 맞는 높은 양, 약간 길다랗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에 사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냅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